구간입니다. 지금 이제 막 대항에 도착했거든요. 대항에 오니까 여기, 잠시만요. 여기 지금 방파제가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바로 맞은편에 방파제가 하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양쪽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. 지금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. 제가 지금 이쪽 먼저 갔다가 나중에 돌아서 이쪽에도 다시 한번 가볼게요. 근데 여기 지금 계시는 낚시하시는 분들보다 저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. 낚시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기 바깥쪽이 데트라 포인트인 것 같은데 여기는 내항 쪽에서 많이 하시고 저기는 아마 뒤로 넘어가서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.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 가는 쪽은 대항 인공 동굴 쪽으로 가는 포인트인데 아 또 길을 모르겠다. 일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. 일로 올라가면 안될 것 같은데 아, 저쪽 갈 걸 그랬나? 한참 가야 돼요. 제가 여기 길이 지금 잘 닦여 있고 여기는 지금 괜찮거든요. 작은 돌밖에 없는데 제가 이 위로 지금 걷고 있었어요. 큰 돌 볼 만한데 그렇게 올리시는 분 없는 것 같은데 저 이거 일단 한 번만 와우 저쪽에 있잖아요. 나오는 거는 비슷해요? 자리 어디가 좀 더 잘 나오는 거지? 제 안쪽 자리 되시오 이번엔. 사장님 고기 잡은 거 좀 봐도 돼요? 사장님 이거 고기 잡은 거 좀 찍어도 돼요? 응. 잠시만. 부어서 찍을까요? 아, 사이즈가 진짜.
저거 집게로 한 마리만 한번 들어볼게요. 아,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우와. 와, 진짜 크다. 이거 큰 거 아니에요? 와, 이거 진짜 크다. 크다. 돼지 학꽁치. 우와. 와, 학꽁치 사이즈 장난 아닙니다, 지금. 다 꺼내갖고요. 근데 저기가 잘 나와, 여기가 잘 나와요? 재미 대신에 잘. 아. 노란이 6시. 오, 나이스. 아, 사장님 나이스. 아, 두 개 다 걸었다. 아니, 그래, 여기 100마리 넘게 잡았다 해가지고. 사장님, 저기 방파제 이름은 대항이고, 여기는 이름이. 아, 같은 대항이네. 방파제가 저 하나 밖에 없지, 내가 새로 지었어. 아, 새로 지었네. 와. 여러분, 학꽁치 사이즈가 완전 형광등. 장난 아니에요. 제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 제일 굵어요, 여러분. 여기 대항의 진짜 포인트 장난 아닌데. 이쪽이 지금 외항 포인트거든요. 아, 저기 외항 쪽인데 여기 데트라 위에 사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. 반대편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. 저는 짐이 많아가지고 여기 이 포인트는 오려고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갈이라 자갈밭길이네요. 밑으로 가야 되겠다. 여기 이 포인트에서 반대쪽으로 지금 이제 요렇게 쭉 걸어서 요렇게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. 가자! 빨리 가자! 빨리 가자! 빨리 가보자!